세계 도시 길바닥에 널린 공공미술 명작들을 직접 찾아가는 길바닥 미술관, 여기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더 많은 도시들의 더 멋진 작품들을 찾아가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막 공사를 시작하는 건설 현장 같은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견고해 보이는 철제 빔들이 뭔가 대단한 건물을 짓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대가, 철제 작품의 선구자 마크 D. 수베로의 1983년작 이로코아입니다. 수베로는 미국 원주민 인디언 부족의 이름을 딴 7개의 작품을 제작했는데 이로코아는 그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활동을 하였지만 상하이에서 태어난 수베로의 작품은 동양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가운데 부분의 매듭 모양이나 작품에 칠해진 붉은색, 동양화의 붓터치처럼 보이는 작품 스케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스케치 자체가 하나의 동양화 작품 같죠? 실제로 그의 스케치가 높은 가격에 미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베로는 작품 제작에 크레인을 처음으로 이용한 작가입니다. 대개 작품을 다른 곳에서 제작하고 완성 상태 혹은 부분 완성 상태의 작품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정도였는데 수베로는 아예 처음부터 작품이 설치될 자리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재료들을 자르고 붙여서 작품을 만들었던 것인데요. 크레인은 자신에게는 붓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작품이 설계도나 모형 하나 없이 작업 현장에서 수베로의 지시만에 따라 즉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설치가 다 끝날 때까지 작업자들은 작품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크레인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작업자들 모두 초긴장 상태인데 모든 것을 수베로의 지시에만 의존해야 한다니 많이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은 제발 사전에 모델을 좀 만들어달라고 항상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수베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만 작품을 제작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 게 작품을 설치할 때가 되면 밤이건 낮이건 간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수시로 설치 장소에 혼자 나가서 한참을 서성이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상 작품을 대할 때면 항상 습관처럼 하는 게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형태인지 뭘 얘기하려 하는 건지 머리를 쥐어짜는 거죠. 수베로는 예술은 오직 경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작품의 유일한 메시지는 feel, 느낌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작품을 대할 때 걸어서 작품 속을 통과해보기도 하고 주변을 서성이기도 하면서 작품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느껴보라고 하는데요. 마치 음악처럼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라고 충고합니다. 글쎄요, 이런 수베로의 말을 듣고서도 작품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을 탄 인디언의 모습인지 화를 쏘려 하는 자세인지 아직도 이로코아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저 자신이 어리석게만 느껴집니다.